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그래프 해석 문제. 이 문제는, 만약에 이 문제 선생님이 강의 있는데 좀 어렵다라는 학생들은요, 알려줄게. 자, 거기 유튜브 검색창에 뭘 쳐? 포마.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뭐라고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그 다음에 부등식 독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해석 문제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마스터하시고, 부등식 쪽을 마스터하시고 와서 다시 문제 풀기 바랍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참수 y 이퀄 fx가 있고요. 그 직선이 그림 같을 때, 자, 이참수 fx요. 굳이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구하면 곤란하다. 그쵸? 곤란해. 곤란하고, 이참수는요, 빨간색으로 0을 지나고 7, 쉐렛! 이런 놈이에요. 그쵸? 0이고, 7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4는 약간 이쪽에 있겠죠? 4. 그 다음에 7, 이렇게. 그치? 이 상태에서요, 직선은요, 1을 지나, 그쵸? 얘는 쉐렛! 이런 놈이에요. 그쵸? 4일 때 만나요. 그쵸? 아이씨, 쉬었다, 씨. 이래. 4일 때 여기서 만나. 여기서 만나. 그쵸? 됐죠? 자, 이때, 얘는 y 컬 x 빼기 1이고, 얘는요, fx 컬 y 컬 fx. 그쵸? 이게 이제 문제가 주어진 그림인데, 이제 문제를 풀라고 했던 게 이거야. 로그의 3의 fx요. 다음에 더하기 로그의 3분의 1에 다음에 x-1이 뭐예요? 0보단 작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값들의 합을 구하라. 자연수 x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쵸? 그 합을 묶으신다. 그쵸? 합. 자, 추모. 이건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 해석하면 되는 건데. 야,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야, 가장 중요한 건 어이! 로그가 나왔습니다. 로그. 그쵸? 자, 로방, 로브, 아니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 뭔 상관이 없어. 로그가 나왔으면요, 가장 중요한, 지수와는 다르게 가장 중요한 것, 뭘 챙겨? 로그 성립요건. 써놔. 이거, 문제 다푼 다음에 나중에 챙기면 맨날 실수한다. 아유, 실수 확률이 매우 높아요. 로그 성립요건, 이게 가장 중요해, 로그에서. 알겠냐?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얘가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마. 따라서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미순 됐잖아요. 1이 한 양수니까. fx요. 이 f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 범위에서만 이 문제가 성립하는 거니까. 알겠어? 다음에 x-요. 얘도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이거가 전체 집합 U라고. 이 안에서만 그래프도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에 전달 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따라서요. fx 0보다 클 때니까. 언제요? 빨간색 0보다 클 때니까요. 굵게 눌러서. 아야, 요거 빵꾸뻥이다. 0보다 크니까 이 같잖아. 빵꾸뻥 해서요. 이 부분만이야.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f(x) 0보다 큰 그런 x의 범위는요, 0보단 크고요, 7보단 작다예요. 이걸 만족하는 x는요, 0보단 크고요, 7보단 작다 이거고. 그리고 동시에 x는요, 넘기면 1보단 커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는요, 1보단 크고 7보단 작다 이 안에서만 이거의 정답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틀려도 저것 때문에 틀리면은요, 너무나 억울한 거지. 그치? 됐지? 그러니까 어서 정답 구한다고 이리 와봐. 1보다 크고 7보다 작을 때. 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여기 안에서만 1보다 크고 빵꾸뻥 7보다 작아. 이 안에서만 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거를 맨 마지막에 뭐 어떻게 찰나하지 마. 무조건 로그 보이자마자 로그의 밑과 지수 자리에 문자가 떴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든 간에 항상 그리고 성립요건 먼저 챙기시고 이걸 전체 집합으로 해서 문제를 처리해라. 그럼 끝났어. 자, 3분의 1은요, 3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이제 이렇게 돼. 이걸 목차 넘겨주면 로그 3의 fx요. 작거나 같아요. 로그 3의 액마일이죠. 밑이 1보다 크니까요.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fx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누가? 액마일이. 채워져 있던 파란색 함수값이 직선의 함수값이요. 빨간색 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제냐? 크거나 같을 때 찾아라. 에이, 봐봐.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쵸? 여기까지. 파란색이 더 크거나 같을 때는 언제입니까? 파란색이 더 크거나 같을 때는요, 파란색. 뭐, 요때죠, 요때. 그쵸? 요거 같잖아. 같다 됩니다. 같다 되고요. 크거나 같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쵸? 이 구간에서 파란색도 위에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됐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7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서 이게 제일 중요해. 따라서요, 가능한 자연수는요, 4, 5,
6 이렇게 되겠고 이걸 다 더해주면 정답. 그러니까 예, 빰빰 15가 정답이 되겠네. 주관식 문제 됐어? 요거 빠지는 거 주의해야 된다. 알겠어요? 주의해야 돼. 다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로고 떴습니다. 방정식 부동식 항상 맨 처음에 문제 보자마자 뭐 먼저 챙겨? 빛과 진수자리라는 변수들이 있으면요 로그 성립요건 먼저 깔끔히 챙겨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